네, 이 종목 차트를 보면요. 정말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FNF인데요. 지지라인을 잘 다져가면서 상승하는 종목인데 메이저 수급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바통터치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고요. 9월부터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력에 12월부터는 기관도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5일부터는요. 21일 하루 제외하고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붙어주고 있는데 이런 메이저의 수급들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 같은 경우 오늘 장중 또 최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네. 했어요. 이제 네. 황제주가 되는 것 아니냐. 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고요. 우리가 이제 FNF 사실 조용히 지금 좀 지나갈 뻔했어요. 사실 이제 목표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 110만 원, 120만 원까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조금 사실 좀 주춤했어요. 리포트가 예. 나오고 나서 오히려 좀 주춤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크게 탄력을 받고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크게 좀 탄력을 받고 이틀 동안 약 한 10% 가까운 10% 넘는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FNF는 정말 정직한 종목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뭐 불과 5월만 해도 36만 원이었는데 거의 지금 이제 3배 가까운 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너무 지금 아쉬워하시네요. 아니, 차트가 정말 경이롭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장 흐름에선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죠. 주식은 FNF처럼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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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모두 다 알면서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맞아요.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서 사실 선뜻 손이 가지가 않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다시 아시다시피 FNF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가 워낙에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디스커버리 MLB 브랜드가 가장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실 더해진 게 올해 이렇게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던 건 결국은 중국에서의 매출액인데요. 예. 중국 법인에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점포가 사실 이렇게 코로나19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그렇게 증가할 수 있고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중국 내에서의 MLB의 그 브랜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높다라는 그쵸. 것을 알 수 있고 주 타겟층, 주 고객층이 여성 그리고 어린이다라는 부분에서 더 저는 좀 앞으로의 좀 성장성이 더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점포 수가 60% 정도 또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 여기에 온라인 매출도 늘어나고 지금 한 가지 또 안 간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면세점 수요가 없거든요. 사실 네. MLB가 면세점에 입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세점에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의 수준보다 뭐 주가가 그만큼 또 이제 비례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적 면에서는 당연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에 맞게 지금 외국인, 뭐 기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사실 이렇게까지 들어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생각 들 수 있을 정도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게 이제 9월에서 이제 10월 정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라는 모습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저는 지금 주가 수준 지금 사시자 하면 좀 또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렇기 오늘 때문에 장도 3%나 오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다가요. 이거를 좀 빠지면 자연스럽게 사시면 돼요. 계속 오른다고 얘기 나올 때 사시지 마시고요. 예. 또 90만 원 또 밑으로 살짝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100만 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조용하니까 다시 또 오르고 예.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다시 한번 또 찾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셨다가 조금은 이제 뭐 폭발적인 성장세는 사실 이미 좀 지났어요. 예. 네, 올해 좀 지났고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 FNF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